안녕하십니까. 테디 여행기, 여기는 콜롬비아의 보고타입니다. K-POP 페스티벌에 갑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점이 있다면? Is it supported by Coca-Cola? Yeah. For the new... 그동안 레이디한테 뭐 5년 전 크리스마스 때부터 받은 은공이 있어서 은덕을 갚으러 가는 길입니다. 이 대박 스토어 1일 알바를 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이 친구는 같이 일하는 니콜이고, 니콜의 아버지가 저희를 행사장으로 태워주고 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큰 마트에 도착했고요. 물건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팔려고 가지고 있는 게. 안 되겠다. 제가 손이 필요할 것 같아요. 11시 반인데 모르겠어요. 저녁 6시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코카콜라 K-웨이브라고 에디션 리미타다 행사가 있네요. 이런 게 있네요. 오자마자 막 팔리네. 동체 뭘 엄청 많은데 사진이 하나에 지금 2,000미 한 700원 정도 하나보다. 그래서 하나 사면 700원이니까 세 개 사면 2,000원. Each one, 1,000 pesos. 1,000? 1,000. 2,000? Each one. No, no. Okay. Each one. 1,000 pesos. 1,000. 2,000. 1,000. 1,000. 1,000. 1,000. nothing to help you, right? Because of the language. Yeah. 저는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코카콜라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네, 한글로 코카콜라 이렇게 적혀져 있고, K-웨이브라고 여기 한정판 콜라를 팔거든요. 15. 15, okay. 아, 여기 있구나. 아, 고생하셨어요. 여기 쌓여있네. 하나 먹어봐야겠다. 제로 슈가는 아닌 것 같고, 하나에 3,000 페소. 한글로 코카콜라가 써있다는 게 참 신기. 아, 향이 있긴 있구나.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체리향 같은 게 나긴 나네요. 옛날에는 이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빌려서, 공간을 빌려서 행사를 했다면, 이제는 진짜 이런 대기업에서 자기네가 스폰을 하고 아예 상품을 만들고 이렇게 완전 큰 쇼핑몰을 한다는 거는 진짜 엄청난 발전인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진짜 명실상부. 지금 앞에 리허설 같은 거 한 팀만 한 15팀 되고, 지금 여기 줄 서 있는 팀까지 하면 한 30팀 되는 것 같아. 와, 진짜 꼼꼼하다. 약간 리허설 같은 것도 하게 해주네. 지금 여기 지금 팀이 한참 줄 서 있어 지금. 거의 한치의 시작. 특히나 레이디 부스가 진짜 미어 터짐. 오늘 처음인데.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걸 주셨거든요? 보이 넥스트 도어라는 그룹이 컴백한다고 팬들이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자기 그 가수를 위해서 이렇게 찌라시를 돌리고 계시는 행사장이. What's your Instagram? Yeah, 룸메. 35. 아저씨인 거 알고 잘 가서.
미쳐버린다 여기 진짜. 와 내가 역할을 할 수 없는 게 너무 미안할 따름. 그래 그래 You're not hungry? Hungry? Oh yeah. Hungry, right? You want some hamburger or empanada? Oh. Okay. Okay. Oh, thank you so much. 친구들 먹을 거를 좀 사다줘야겠다. 저기에서 어떤 친구들이 너무 고맙게 알아봐줘서 고마운데 갑자기 막 너무 대놓고 거기서 막 슈퍼스타인 척하고 앉아있는 게 내 스스로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네, 지금 이 친구들이 마침 코카콜라 사자고 하러 가자고 해서 나오는 게. 먹을 걸 사왔는데 먹지를 못해. 후반전이 시작했습니다. 지도 못하고 있어. 와 진짜 사람이 더 많아졌어. 뛰어터져 진짜. 지금 5시가 다 됐고 거의 4시간이 지났는데 BTS는 다 나갔어 거의. 그리고 이거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지금 저 음식점도 캐리어가 몇 번 왔다 갔다 했거든요. 몰라. 안녕하세요. 예니 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귀에 이명이 들릴 정도로 피곤해요. 왜냐면 사실 어제 아마존에서 온 날이라서. 근데 레이디가 이제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몰라. 아, 셀카, 셀피. 이런 거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우버로 물건을 더 갖고 왔어, 지금.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이게 그냥 진짜 100원 뛰기여도 뭐 이게 한 4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았어. 오, 방탄 소년단이네, BTS. 이제 아마 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6시 45분에 네,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다 이제 사람들 나가기 전에 한 번씩 들리고 나면 이제 끝나지 않을까. 아 진짜 집에 안 가. 진짜 사람들 집에 안 가. 미쳤어. 아 진짜 레알로 행사가 끝나고 제가 한 시간을 더 있었어요. 정말 행사팀 완전 철관팀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정말 마지막에 지금 비상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자 철수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철수. 진짜 어마어마해. 지금 니콜과 저희 아버지와 동생까지 KFC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 콜롬비아 KFC는 이 아랫바를 같이 오더 아이캔. 아 필리핀에서는 왜 밥을 시킬 수 있는데 콜롬비아에서는 이렇게 아랫바스를 같이 주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We just start. 와, I just stand like okay. 네, 재밌는 거는 그 다른 행사 같은 데서는 여기 한국 사는 한국 남자를 데리고 가서 그냥 한국 이름 써주고 그걸로 돈을 받는데요. 네, 그래서 그걸로만 해도 돈을 번 한국인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Who is the best today? Stray Kids. 아, Stray Kids and BTS. I think the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 정말 책상 하나 펴놓고 K-POP 스토어에서 올리는 매상이 뭐 진짜 서울시내에서 뭐 몇백만 원 월세 주면서 직원 막 몇 명 쓰고 인테리어 막 몇천만 원 발라서 하는 가게에서 하는 그런 매출하고 안 먹으니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장기 여행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도시에서 이런 거 행사 있다고 하면 한번 가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좀 에너지가 달라 또 외국에서 보는 것. 특히 랜덤 댄스가 진짜 재밌어. 도와준다고 갔지만 사실 도움은 하나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고 끝까지 밤에 또 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이렇게 또 정산하는 것까지 보여준 저는 레디한테 정말 무한 감사. 오늘 테디의 얘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